이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버튼 클릭이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되는 정보가 표시되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어버저버와 어버저버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버저버블이 되겠죠. 어버저버블인데 기존에 있는 어버저버블 요 녀석입니다. 그죠? 만들었죠. 어버저버블 RxJS가 만든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만든 어버저버블과 그리고 요 어버저버 요 녀석을 대신해서 다른 어버저버를 만들어 볼게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버저버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펑션 형태, 지금 현재 펑션이죠. 펑션 형태이거나 펑션이거나 or 그냥 오브젝트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펑션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오브젝트 형식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죠. 그래서 let observer my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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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이건 오브젝트 형식입니다. 오브젝트를 해서 next를 키로 해서 여기 값은 펑션을 넣는 거죠. 펑션은 anonymous입니다. anonymous 펑션을 넣어서 console log입니다. log value. 배류를 받아서 그냥 배류를 출력하는 겁니다. 컨솔로 가는 거고. 두 번째 것, 이거 치우고. 두 번째 우리 또 구현해야 될 게 뭐죠? next 다음에 error죠. error를 키로 하여 마찬가지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이번에는 error를 받습니다. error를 받은 다음에 로그해서 error를 던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implement 해야 될 게 complete입니다. 그죠? 요 세 가지는 observer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패션 몰에 등록했던 사용자들처럼 그 사용자들은 전화번호와 주소, 뭐 신용카드 정보 요것을 등록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observer가 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게 없다 하더라도 어버저버는 될 수는 있지만은 여기 없으면은 결국은 원하는 RxJS로 구현되어 있는 어버저버블과 어버저버 메커니즘이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 그냥 complete, finish. 그러니까 요 녀석 뭐냐니까 구독 관계를 끝내는 것이 complete이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불 호출하는 것이 요 녀석이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전달할 데이터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호출하는 것이 이 녀석인데 요 세 가지를 호출하는 것은 어버저버가 아니라 어버저버블이 호출합니다. 요 녀석이 호출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그냥 지워버리고 그렇죠? 그냥 여기다가 어버저버를 넣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만든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가 발생하죠? 기억나시나요? 앵귤라 초급 과정에서 했던 거.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 서브스크라이버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전달되면서 동시에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얘를 호출할 거고 전달하다가 뭐가 잘못되었으면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볼까요? 마우스 이벤트가 전달돼 왔죠. 그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이건 우리 앵귤러 초급 시간에 많이 봤던 거죠. 그죠? 이어서 어버저버가 아니라 어버저버블을 만드는 과정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